저희가 보통의 레이업 스텝이 어떻게 되죠? 오른손이면은 오른발 왼발, 왼손이면은 왼발 오른발에서 오른발 점프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어떤 스텝인지 수비도 다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쉽게 말해 짝발 레이업, 짝발 레이업 배울 건데요. 뭐 용어가 엄청 많아요. 뭐 오프풋 피니시도 있고 뭐 세임 풋 세임 핸드 피니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짝발 레이업으로 말을 할게요. 이건 언제 사용하냐? 수비가 내 옆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수비 제 옆에 계셔주겠어요? 네. 제가 이 사람을 돌파하고 들어가면 이제 헬프 수비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 헬프 수비수는 자기 거를 막고 있다가 뚫리니까 도우러 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제가 가려면 이 과정이 있어요. 먼저 앞으로 다가가서 수직 점프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수직 점프가 아니라 레이업 하듯이 원, 투 이렇게 블럭을 해버리면 다가오니까 파울이니까 다들 이렇게 수직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필요해요. 여기로 있다가 하나, 둘, 위로 오른발, 왼발 점프 정확히 갔죠? 하나, 둘, 위로 오른발, 왼발, 위로 그럼 이제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을 덜 디뎌가지고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바로 올라가 버릴 거예요. 한 발을 덜 디뎌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럴 때 이미 우리는 레이업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한 발을 덜 딛는다 해도 느리게 올라가면 의미가 없어요. 한 발을 덜 딛는 와중에 우리는 더 간결하게 올라갈 거예요. 더 간결하게. 그래서 보통의 레이업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고 오른발 왼발 레이업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오른발 왼발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오른발에 올라갈 거예요. 자 드립을 치고 오른발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시선도 중요해요. 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계속 아이컨택을 해야 돼. 오면은 난 줄 거야 이런 걸 계속 보여줘야 돼. 톡! 먼저 올려버리는 거. 세 가지 단계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 단계. 공과 반대발로 점프를 해서 여기에 많이 적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른발로 같은 손 떠버리면은 밸런스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연습할게요. 자 오른발로만 몸에 지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자 스텝 1 오른발로 버티고 오른손으로 그냥 서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한 번씩. 네. 자 여기 서가지고 오른발로 딱 버티고 있을게요. 네 오케이. 그쵸 그쵸. 네. 버티고 네 버티고 자 지금 그냥 이렇게 약간 다 이게 어색하니까 냅다 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쭉 몸을 늘려볼게요. 쭉 하고 이러고 있다가 쭉 위로 쭉 네 쭉 오케이 쭉 어 좋아요 나이스 네 쭉 오케이 쭉 어 좋아요 네 쭉 자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공은 그냥 가슴 앞에 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을 디디면서 레이업을 해볼게요 근데 이 왼쪽 무릎이 위로 올라가 주셔야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공 앞으로 그 다음에 드리블 없이 그냥 바로 오른발만 해서 쭉쭉 그쵸 그쵸 네 쭉 오케이 네 나이스 나이스 네 위로 오케이 네 오른발 툭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른발 앞으로 왼발 오른발 쭉 오른발 앞으로 그리고 첫 드리블에 왼발 오른발 원 오케이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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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로 굿샷 링만 바라보지 말고 자 원드립을 치면서 저를 빤히 바라보세요 눈으로 신호를 주는 거야 나 네 오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고 그쵸 이러면 섣불리 못 들어가 헬프가 시선 그쵸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